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 창사 26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쿠데타의 역사 심용환입니다. 오늘로 벌써 석 달째 미얀마 군부 쿠데타에 반대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얀마 쿠데타가 왜 일어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그리고 사태 해결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말씀을 나눠주실 두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요즘 많이 바쁘시죠? 아, 예. 뭐 그 미얀마 쿠데타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좀 바쁘게 됐지만 네. 또 마음 한편도 상당히 아프고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조용히 연구하던 연구자의 삶이 좀 분주해지고 네. 그냥 과거의 일로 그냥 치부될 법한 어떤 민주주의 문제 혹은 네. 쿠데타의 문제가 현재화가 또 되는 바람에 네. 고민이 좀 깊어지고 있는 시점인데 미얀마 쿠데타와 항쟁의 역사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네. 같은데 선생님 현황부터 좀 간략하게 네. 4월 말 기준, 5월 초 이렇게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사망자가 거의 800명 정도에 거의 육박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체포된 사람들이 한 3천 명 이상인데 이 수치도 그냥 추정치 한 3월 말, 4월 한 중순부터 네. 사실은 민주화운동 자체 동력이 떨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주로 이제 골목길들을 이용해서 기습적으로 게릴라식으로 이제 시위를 하고 사라지거나 네, 네. 또는 무인 시위죠. 뭐 인형이나 이런 것들 이제 갖다 놓고 우리는 이제 군부 통치를 원하지 않는다라든지 어느 정도는 좀 진압이 된 상태. 네. 선생님 어떠세요? 이런 좀 과거의 이야기가 되어야 될 풍경이 오늘의 이야기가 되는 것 같은데 좀 연구자로서 그렇죠. 좀...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그 미얀마에서 민간 정부가 등장했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라디오 방송국하고 인터뷰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때도 저도 이제 약간 반신반의했었던 것이 헌법상으로 군부가 하나도 권력을 양보한 게 없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이걸 민주화라고 봐야 될까? 아니면은 뭘까? 이번에 다시 또 군부가 등장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 올 것이 왔구나. 뭐 이런 뭐 좀 씁쓸한 마음이었습니다. 사실 군부가 헌법을 만들면서 내세웠던 하나의 이념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규율민주주의라는 규율민주주의. 네, 규율민주주의라는 아주 독창적인 이데올로기를 내세우고 전혀 맞지 규율과 민주주의는 그렇죠. 너무, 전혀 맞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레귤레이션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규제안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위반할 때는 언제든지 제재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우리가 알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 이념과 사상 그렇죠. 그리고 완전히 대치가 되는 거죠. 제가 봤을 때는 권력을 이양이라기보다는 임시적으로 맡겨놓은 그런 상황으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위탁을 한. 군부가 얘기하기로 우리가 존재하지 않으면 135개의 민족이 산산이 흩어질 것이다. 그러면 강국들, 서쪽으로는 인도가 있고 동북쪽으로는 중국이 있잖아요. 네네. 이러한 국가들이 소수민족들을 다 흡수할 것이다. 그러면 우리 연방은 해체될 수밖에 쪼그라든가. 없다. 쪼그라들거나 해체할 수밖에 없다. 버마족이 전체 인구의 70% 정도를 차지하니까 최소한 버마족 입장에서는 연방이 분열되기를 원치를 않는 원치 거잖아요. 않겠죠. 언뜻 들으면 70% 하면 많아 보이긴 하지만 또 거꾸로 얘기하면 어찌됐건 30%는 우리에게 정말 낯선 소수민족이 그렇죠. 있다라는 것이고 그중에 네. 일부라도 이탈하게 되면 바로 옆에 강한 나라에 의해서 또 영토가 뺏기는 문제가 그렇죠. 생기니까 네. 강력한 명분이 되긴 된다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실제로 이제 군부는 그러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독립 당시의 소수민족들은 분리 독립이나 아니면 자치를 희망하고 있었지만 사실 지금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 그래요? 독립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협조하려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는데 군부가 일부러 얘네들을 이간질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야지 정치권에 남을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5.18 당시에 북한군이 내려왔다라든지 북계에게 틈을 벌린다라든지 이런 명분하고도 좀 비슷하다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늘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이제 결론 지으면서도 얘기했지만 쿠데타를 일으키는 세력들은 언제나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어떤 불안 요소들을 오히려 이제 과장해서 자신들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네.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질서가 유지되지 않을 것 같다고 하는 또는 외부의 침략의 위험이 있다. 그 다음에는 또 경제적으로 더 빈곤해질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항상 명분으로 내세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이것을 일단 쿠데타로 봐야 할 것인가. 우리가 주제가 쿠데타인데 이게 합법적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군부의 권리를 그냥 사용한 거라면 군부는 쿠데타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국가 비상사태. 스테이트 이머전시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70년대 때 국가 비상사태, 국가 그렇죠. 비상계획위원회 네, 비슷하네요. 국가, 네. 네, 국가 비상사태라고 되어 있고 그게 헌법 조항에 나와 있어요. 헌법 417조에 네. 나와 있는데
국가 비상사태가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 NSC와 같은 그러한 그 비상설 안보 협의가 있는데 안보 회의를 소집을 해서 대통령이 군 사령관에게 자동으로 권력을 이양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 그 과정에서 보면 대통령과 아웅산 수지 국가공무원을 일찍 구금을 시켜놓고 부통령이 그러니까 군부 출신 부통령이 있거든요. 이 부통령이 군 사령관에게 권력을 이양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헌법에 위배되는 거죠. 그리고 근데 그 조건이 국가 비상사태라는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떨 때가 국가 비상사태다라는 게 명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제가 말씀드렸던 규율민주주의에 위배되는 연방의 분열이 우려되는 상황, 사회 혼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자의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객관적인 기준이라는 것이 없고 주관적으로 판단을 해서 우리가 정권을 접수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대로 그냥 정권을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농담 비슷하게 군인들이 아침에 밥을 먹다가 반찬이 마음에 안 들면 쿠데타를 일으키자.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국가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그게 미얀마 군부가 갖고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정치 발전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어떤 표식과도 같은데 이제 주권자가 누구냐? 바로 예외 상태가 언제인지를 결정하는 자가 주권자라고 부르는데 결국 이제 우리가 말하는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는 주권자가 결국 이제 국민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외 상태인지 여부를 결국 최종적으로 국민 또는 그렇죠. 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판단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쿠데타가 등장하는 사회의 특징이 그 예외 상태를 매우 자의적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그렇죠. 권력을 장악하려는 자가 예외임을 주장하고 그걸 사실상 쿠데타를 통해서 입증하는 이런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역사의 약간 평행이론 같은 느껴지는 뭐냐면 그러니까 딱 유신체제 때가 좀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1971년부터 좀 그래도 냉전이 완화가 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었는데 계속 내부적으로 뭐 북한의 침략을 얘기하면서 그렇죠. 비상 상황을 조성하다가 결국은 기존 헌법을 갑자기 중지시킨 다음에 전혀 헌법적 근거가 없는 비상 국무회의 그리고 누가 현재까지도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는 유신헌법을 만들어서 비상하게 통과를 시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역사는 아니지만 결국 써먹는 좀 수법 같은 거에 있어서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맞는 생각이죠? 왜냐면 제가 미얀마는 깊이 몰라서 복잡한 한국사를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헌법은 그대로 유지를 하되 대신에 그 선거제도 이런 걸 바꿀 수가 있겠죠. 소선거구제, 단순 다수 득표제로 돼 있는데 그것을 중대선거구제로 만드는 그리고 소수민족을 일종의 연장 형태로 만들어서 소수민족을 군부정당과 가깝게 만드는 그래서 한국과는 내용에 있어서는 약간 다르겠지만 권력을 향한 맥락적인 유사성 이런 것들은 거의 뭐 같다라고 봐야 돼요. 그러면 것 조금 궁금한 게 그래서 네. 좀 간략하게나마 이 미얀마 군부 그러니까 왜 21세기에 지금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하는지 이게 미얀마의 어떤 역사적 결을 갖고 있길래 이런 행동이 나타나는 거죠? 미얀마가 이 힘든 이야기를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한숨 쉬신 거 보면 역사가 긴 그렇죠, 그렇죠. 네. 상당히 길게 네.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미얀마 군부의 특성은 다른 나라 군부에서 가지지 않는 국민적 인기에서부터 시작이 국민적 인기 네, 국민적 인기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그 독립운동을 규합시킨 세력이 군부였었어요. 그러니까 군부 자체가 그 독립운동의 주도체가 되었기 때문에 일종의 혁명군부로서의 기능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독립하고 난 다음에도 1958년부터 18개월 동안 군부가 섭정체제에 들어갑니다. 민간정부의 총리가 찾아와서 우리는 도저히 도저히 우리는 이 나라를 통치할 수 없으니까 군부가 나서서 네. 이 일을 해결해 달라라고 하죠. 그래서 군부는 쿨하게 또 그걸 받습니다. 그래서 18개월 동안 통치를 하면서 전국에 있는 무장 단체들을 소탕을 하죠. 그리고 사회 말 그대로 사회의 법과 질서, 막 쓰레기 없는 휴지 조각 없는 양궁 거리를 만들고 그러면서 국민적 인기가 엄청나게 높았죠. 그리고 18개월 뒤에 1960년에 다시 병역으로 복귀합니다. 그래서 62년도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거의 동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왜? 사회가 혼란스러우니까 다시 과도 정부를 구성을 해서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 병역으로 복귀할 것이라고 믿었던 것이죠. 딱 할 일만 하고 빠지고.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62년도 쿠데타 당시에 3월 2일 쿠데타 당시에 사진, 흑백사진 나와 있는 것도 보면 네. 상당히 평화로워요. 그냥 시내에 집자 군용차만 이렇게 몇 대 서 있고. 그러니까 제가 중간 질문 드리면 그러면 그때 그 군부가 집권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그 당시 문제는 뭐였나요? 가장 큰 문제가 소수민족
그러니까 내전 문제였었죠. 49년 1월부터 전국 각지의 무장단체들이 등장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 이후에는 계속 그 군부가 어떤 자기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방법도 계속 소수민족 문제인가요? 핵심은 그러니까 1962년도에 쿠데타를 일으키고 난 다음부터 군부의 그러니까 혁명 군부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서서히 상실하기 시작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부터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시작을 하게 됐는데 모든 사유재산을 국유화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그 독점한 국가의 부를 군부가 독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군부는 말 그대로 부의 맛을 알게 되는 거죠. 타락하는 거네요, 쉽게 그렇죠. 말하면. 타락하니까 원래의 기능을 타락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6년 동안 한 명의 군인, 그러니까 내윈이라는 사람 한 명의 군인이 절대 독재자로서 군림을 하게 되는 거죠. 저도 이제 미얀마의 군부 지배가 쉽게 종식될 것 같아 보이지 않는 이유가 사실 이제 서구에서 근대 국가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폭력 독점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상비군, 국가의 군대가 생겨나는 거죠. 핵심은 그 군대가 국가의 민간 경제에 경제적으로 종속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거죠. 그리고 그 월급의 출처는 국민들이 평화로운 경제활동을 해서 내는 세금이고요. 그러니까 군대가 존재하기 위해서도 사회가 잘 살아야 되고 그리고 사회는 평화롭게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 그 군대가 필요한 거고 이렇게 상호 의존관계가 이제 형성되는 건데 분쟁 지역의 특징이 그곳에서 평화경제에 의존하는 군대가 아니라 오히려 군대가 경제적 주체가 돼서 철저하게 전쟁 경제처럼 이제 운영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가난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군인이 되고 그리고 군인이 되어야만 약탈을 하거나 착취를 하거나 아니면 불법적인 자원을 뭐 밀수 판매를 해서라도 돈을 벌 수 있는 군대가 민간 경제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악순환은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독자적인 시민사회도 예. 등장할 수 없고 그만큼 어떤 민주주의를 향한 구조적 열망도 부족해지는 거고 미얀마만 사실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약간 확대를 해보면 동남아를 보면 태국이랑 인도네시아 군부 자체가 하나의 이익 집단, 거대한 이익 집단으로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만약에 군부 통치를 청산한다라고 하더라도 이 정치 분야에 있어서 군부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 경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그러니까 경제 활동의 주체로서 군부는 어느 정도 앞으로는 어느 정도 시기는 이권을 누릴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라고 봐요. 얘기 들으시면서 어떤 그러니까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그냥 아시아라고 해서 우리하고 비슷할 거라고 생각하면은 좀 곤란한 게 저는 대한민국이 굉장히 예외적인 경험을 한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옛날에 이른바 제국의 역사의 과정에서 두 개의 서로 다른 제국의 흔적이 남아 있는 곳들이 주로 분쟁 지역이 됩니다. 이 발칸반도 같은 유럽에서는 이런데도 여러 제국들이 지나갔던 자리여서 그렇죠. 종교적인 다양성이 섞여 있고 또 종족도 다양하고 그것이 시기를 지나서 기독교 제국이 한번 지나갔다가 이슬람 제국이 지나갔다가 이런 식으로 섞이면 그 안에 사람들이 이 다양성이 어떻게 보면 그대로 존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동남아시아도 이슬람 제국의 가장 오른쪽 끄터머리에 있다가 또 무굴 제국의 또 영향권에도 있었다가 또 중화 제국의 영향권에도 있었던 이런 것 때문에 그 안에 하나의 국민으로 충분히 통합되기 전의 모습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기에 근대적인 영국 제국의 지배까지 겪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분리 전술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하나의 국민이 될 기회를 얻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경우에는 사실 항일 투쟁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식민지 지배 기간 동안에 오히려 민족 의식이 생겨서 그렇죠. 국가는 없지만 하나의 민족을 형성할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의 민족이 되지 못한 결과가 생겨버린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까지도 어떤 군사적 충돌 분쟁의 씨앗으로 남아있는 것 이렇게 생각하고 또 하나는 또 막스 베버가 근대 국가를 개념 정의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폭력 사용의 정당성을 독점한 것이 국가다 이렇게 그렇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정확하게 지금 미얀마의 경우에 폭력 사용의 정당성을 독점하고 있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소수민족들이 여전히 무장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계속해서 군부가 등장하고 있고 그러면서도 독점은 이루지 못하는 상황. 이 과점 상태가 지속되는 한 불신은 계속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계속 되는 거고. 공 교수님이 그 지적하셨듯이 그러니까 제국의 흔적
뭐 이런 것들이 미얀마도 명확하게 남아 있는 것이 영국이 식민 지배를 하면서 단순하게 행정 시스템으로만 이렇게 나눈 것이 아니고 당시에 소수민족들 특히 고산 지역에 사는 소수민족들 같은 경우에는 애니미즘이나 샤머니즘, 토테미즘 이런 것들을 많이 숭배했단 말이죠. 근데 이 지역을 기독교 선교사들이 집중적으로 공략을 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에게 종교를 전파하는 것뿐만 아니라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을 주입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 정체성, 이 종족적인 에스닉 아이덴티티라는 것을 만들어주는 거죠. 야, 니네는 왕조시대 때 맨날 노예로만 살았지. 니네는 버마족이랑 달라. 니네들만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라고 하니 그냥 인위적으로 국민국가라는 것을 이렇게 그어놓은 거기 때문에 그 미얀마 영토 안에 들어가 있을 뿐이지 실제로는 이 사람들이 나는 미얀마 국민이야 자랑스러워 국가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겠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이 없다라는 것이죠. 또 로힝야족은 무슬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일단은 이제 소수민족 문제에 있어서는 어찌됐건 소수민족의 갈등을 실질적으로 군부가 해결했던 적도 있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그걸 명분처럼 활용하고 있는 게 현재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게 좀 정확하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좀 궁금한 게 결국 슈퍼파워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사실 한국 전쟁을 워낙 크게 했고 우리 스스로 못 느끼고 있지만 어찌됐건 이 냉전의 그 어떤 주변 부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갈등이 심각한 나라인데 근데 여기도 그런가요? 중국, 미국? 꼭 인도 어떤가요? 슈퍼파워의 문제니까 그 시각을 조금 넓혀서 보게 되면 중국을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중국은 두 개의 나라를 크게 자기 휘하에 두고 있는 거예요. 북한이랑 미얀마라는 나라라는 것이죠. 동남아 10개 나라 가운데서 미국과 친하지 않는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제 미얀마가 되는 것이죠. 경제적인 측면까지도 중국에게 있어서 미얀마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면에서? 티크라는 아주 좋은 목재가 있어요. 그 티크가 전 세계 보유량의 70%가 미얀마에 있고요. 우리나라에는 그런 게 없더라고요. 그리고 보면. 천연가스, 우리 천연가스 버스 타잖아요. 천연가스가 매장량이 미얀마가 전 세계 10위 정도가 그 정도 됩니다. 보석. 보석. 또 루비. 뭐 루비. 그다음에 뭐 옥, 제이드라는 옥 있죠. 아까 녹화 전에 그 미얀마에 난 할 얘기가 없다고 그랬더니 이 정도 보성 얘기도 나오고 뭐 준비 많이 하셨는데요. 네. 그리고 왜 우리나라에서 얘기한 6대 전략 광물 뭐 이런 것들도 미얀마에 엄청나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러한 자원들이 대부분 소수민족 지역에 다 있어요. 하여튼 위치가. 네, 위치가 그렇기 때문에 소수민족들이 중앙에 지속적으로 갈등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 자원을 독점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러니까 군부도 이것을 장악을 해야지 어느 돈이 생기게 되는 거잖아요. 사실 과거 미얀마 군사정보 당시에는 중국이 그런 것들 엄청 잘 활용을 했죠. 그러니까 군사정보를 국제사회에서 어느 정도 비호를 하면서 거기에 대한 보온으로서 정치적 보온으로서 미얀마의 자원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한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중국 입장에서 봤을 때 북한은 그냥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는 것 이상 특히 받는 것이 없어요. 또 북한이 뭐 이렇게 중국말을 잘 듣는 나라도 아니고 그렇죠. 그리고 항상 중국 입장에서는 북한을 지원을 해줘야 되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정치적으로든 경제적으로든. 네. 근데 미얀마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이제 장준 선생님 말씀하신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보통 미얀마 항쟁 사태를 보면서 뭔가 국제사회가 개입해서 해결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에 대한 답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들 광주 시민들도 답답해 하거든요. 뭔가 사실 맞습니다. 1980년 5.18 때도 뭐 미국 항공모함이 뭐 이렇게 오고 있다. 왔다면, 이런 식의 이제 소문이 돌 정도로 외부의 개입을 때로는 바라는 것이 사실인데 말로는 이제 주권 국가의 일에 남의 나라가 개입할 수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속마음으로는 개입해서 얻을 것보다는 잃을 것이 많다거나 아니면은 상대에게 빌미를 줘서는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또 개입을 자제하거나 이게 이제 냉혹한 국제 정치적 현실인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또 이게 개입을 했다가는 어쨌든 미국과 중국 다른 나라의 개입을 또 유도하게 되는 거죠. 가뜩이나 신냉전 이런 일이 나오는데 또 우리는 사실 거의 감은 없지만 인도의 문제도 또 크겠죠. 인도 같은 경우도 상당히 그러니까 인도는 사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다. 자기네들 스스로 막 자랑을 하잖아요. 인도. 규모가 커서 그래요? 인도는 항상 자기네들이 독립할 때부터 우리는 세계 최대의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인도는 항상 야망이 유엔 안보리에 들어가는 것 그렇죠. 이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어쨌든 뭐 아시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민주주의를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서 사실 1988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미얀마랑 인도가 사이가 상당히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88년도에 미얀마의 친위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인도가 엄청나게 많이 비판을 했단 말이죠. 어. 비난을 했죠. 심지어는 미얀마에서 이제 망명 넘어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다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이고 방송국도 만들어줬어요. 방송국도 만들어서 미얀마 비난 방송 얼마든지 해라. 이렇게까지 했는데 1991년부터 인도가 외교정책을 바꾸는데 그게 이제 이스트가 액트 이스트 폴리시, 그러니까 그때는 루크 이스트 폴리시라고 얘기를 했죠. 동방정책. 네. 냉전 시기에 인도의 가장 우방을 러시아, 소련이었거든요. 그 당시에. 네, 네. 근데 소련이 무너졌으니까 그래서 동쪽으로 일단 가보자. 라는 건데 첫 번째 관문이 미얀마가 된 거죠. 그래서 미얀마랑 우리 좀 친하게 지내자 제스처를 했지만 미얀마는 그걸 못 믿는 거죠. 그동안 쌓아놓은 게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그 식민 시기 때 인도 사람들이 미얀마로 많이 들어와서 고리 대금업을 많이 했는데 미얀마 사람들이 인도인들에 대한 감정이 상당히 좋지가 않아요. 우리나라와 뭐 일본 사람 일본 간의 감정. 그러니까 인도가 늦게 그걸 한 거죠. 아, 우리의 국가 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는 미얀마는 일단 끌어안아야 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번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도 외교부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라고 했지만 미국이 쿼드의 일원으로서 참여해라 라고 하는데 인도가 여기서 머뭇머뭇 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하나만 좀 더 궁금한 게 뭐가 있냐면 이제 이게 저는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뭐 남의 나라 역사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여튼 그냥 한국사를 공부하다 보면 뭐 박정희, 김영삼, 김대중 이런 존재들은 그냥 한국 역사의 격랑 속에서 그냥 튀어나온 개인들인데 여기는 계속 아웅산 수치 얘기만 반복해서 나오고 있고 어렸을 때도 아웅산 수치였고 네. 뭐 나쁘다 이런 게 아니라 왜 유독 이분이 혹은 이분만이 이렇게 계속 반복적으로 회자가 되는지 이런 이유가 있는 건가요? 아웅산 수치를 얘기를 하면 아, 이분이 정말 딜레마다. 미얀마 정치의 딜레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아웅산 수치는 가문 자체는 상당히 좋은 거죠. 그러니까 로얄 패밀리, 그러니까 아웅산 미얀마 군부를 창설하고 창군을 하고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아웅산 장군의 딸. 그러니까 집안 자체는 또 군부 그렇죠. 쪽이네요. 예. 아. 그리고 89년도 이후에 2010년에 2010년 11월에 자유모임이 되는데 그 21년 동안 15년 정도를 가택임금에 갇혀 있었어요. 그리고 국제적으로 특히 서구 사회에서 이 아웅산 수치를 민주화의 아이콘, 포로가 된 공작새라든지 엄청나게 많은 수사를 붙여서 거의 신격화하는 데 성공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 2012년에 이제 보궐선거를 통해서 제도권에 들어왔는데 국민들은 당연히 환호를 하겠죠. 아웅산 수치가 등장하면 네. 당연히 민주주의는 꽃을 피울 것이며 네. 경제는 무조건 발전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자연적 능력을 갖고 있는 그런 인물로 국민들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었죠. 그런데 우리가 목격했듯이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미얀마 경제 성장은 이전의 군부 정권보다 더 낮았고 이 국정 수행 능력도 전체적으로 떨어졌고. 좋지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로힝자족 학살 문제도 있었고요. 그게 5년 동안 집권하면서 민간 권위주의자라의 그러한 모습들이 조금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민간 권위주의자. 예, 민간 권위주의자. 그러니까 이를테면 아웅산 수치 자신을 비판하는 언론인을 구속시키거나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오늘 그 새로운 말을 많이 듣는 것 같습니다. 규율 민주주의, 민간 권위주의자. 이게 네. 한국에서 붙는 말이 아닌데.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까 얘기를 듣다 제일 재밌었던 건 표면적으로 보면 아웅산 수치하고 네. 그 김대중 대통령이 좀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했으나 예. 얘기를 자세히 듣다 보니까 전혀 다르다. 네. 좀 이렇게 국가 지도자의 정체성도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같은 경험을 당하고 하는 것들은 비슷하지만 김대중 대통령 본인은 어찌됐건 과거에 스스로 정치인으로서 커왔고 또 이제 소위 제3공화국 때 유능한 야당 의원이었고 네. 정책적으로도 뛰어난 방향성을 많이 제시했던 분이고 같은 경험을 당하던 것도 유능한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그 인망을 쌓은 상태에서 버텨낸 거고 해외로 망명을 갔었어도 그냥 망명가 있던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뭐 해외 한인들과 그렇죠. 귀합을 하거나 외부에서 어떤 그런 그 민주화의 운동을 이끌었다라든지 또 결정적으로 또 사실 목숨 걸고 다시 또 80년대 보면 들어와서 내부에 있었던 김영삼과 또 함께 이렇게 연대투쟁을 한다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나라의 어떤 김대중 대통령으로 상징되는 야당 지도자 혹은 민주주의를 제도권으로 견인했던 지도자들은 스스로 좀 민주주의의 유산을 유형화시켜갔던 인물이라면 아웅산 수치는 좀 솔직히 그러진 않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어떻습니까? 네, 정작 아웅산 수치는 학문으로서 정치학을 공부한 사람이지 미얀마의 민주화, 미얀마의 사회에 맞는 민주화를 추구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내놓거나 한 적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약간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해서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면
1990년대에 이제 이른바 아시아적 가치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있었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의 리콴유 총통하고 김대중 대통령 간에도 어떤 학술지를 매개로 해서 아시아적 민주주의라는 것이 있는가 아닌가 이런 논쟁이 있었는데요. 한국적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허용하지 않고 민주주의는 어디에서나 보편적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어디까지나 보편적 가치에 항상 호소했고 한국 국민들이 행여 조금 그것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이는 때에도 반걸음 앞서가려고 했지 아 우리에게는 우리에게 맞는 한국식 민주주의가 따로 있어 라는 식의 타협을 하지는 않으셨거든요. 그런데 아시아나 제3세계에서 많은 후발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박정희 대통령도 한국식 민주주의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버마에서도 마찬가지로 버마식 민주주의라는 개념들을 사용하고 자꾸 이제 우리식이라는 이름으로 셀프 익스큐즈, 자기 변명을 하는 문화들이 곳곳에서 생겨나기 시작하는 순간 이제 발전은 없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우리나라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그 취했던 그 입장이 굉장히 다행스럽게도 국민을 믿었고 그리고 보편적 민주주의의 타당성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꾸준히 실천한 것이 이 빛을 발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오히려 반대로 미얀마에서는 좀 그 자기 확신이 좀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쉽게 버마식이라는 이름으로 국민들도 좀 너무 너그러워지고 또는 수치 여사도 스스로 그렇게 크게 목표를 높이 잡히지 않고 그냥 맞춰버린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건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하나의 숙청이 워낙 유명한 사건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한때는 굉장히 또 비판받던 지도자이기도 하지만 또 최근에 와서 이제 세월 지난 다음에 이건 잘했어 할 때 꼭 나오는 게 그 군부 쿠데타의 가능성을 영원히 실종 없애버렸다 뭐 이런 얘기를 지금도 많이 회자하게 되는데 좀 저돌적으로 집권한 다음에 뭐 군부 세력의 발호를 막는다라든지 또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의 어떤 정치 지도자의 특징 이런 걸로 봐도 괜찮을까요? 그렇게 경계를 누그러뜨린 상태에서 하나의 숙청이라든지 금융실명제의 단행이라든지 이런 전격적 조치들을 많이 해낸 것은 분명히 사실이죠. 그러니까 어찌됐건 좀 그런 유형화된 리더십 같은 것들 좀 더 영리한 정치 지도자가 필요하다. 민주화의 과정에서 민주화의 과정 그거 전체는 아니지만 예, 물론 뚝심 있는 지도자도 필요하지만 선생님은 지금 영리한 지도자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그 아웅산 수치를 이제 만약에 변명을 아웅산 수치를 위한 변명을 해드리면 지금까지 그렇게 공격하신다고요? 아웅산 수치를 그래도 변명을 해드리면 아웅산 수치는 사실 정치를 하시면 안 되는 분이라는 거죠. 자격상? 예, 그러니까 자격이 아니고 그러니까 정치보다는 오히려 문학적인 감각이나 아니면 종교를 연구하거나 그냥 학자로서의 삶을 살았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았을까. 사회적인 명사. 예, 예 그런 아니면 국가의 어르신. 으로서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순진하게 정치를 하는 거죠.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이번 쿠데타의 직접적인 뭐 원인 중에 하나가 됐던 것이 군부를 정치권에서 배제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이제 협상을 통해서 뭐 5년 뒤에 10년 뒤에 차츰차츰 그러니까 테러를 마련해주면서 차츰차츰 나갈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건데 완전히 대놓고 헌법 개헌을 그냥 그러니까 헌법 개정을 하겠다라는 거야. 그게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돌직구를 날리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그냥 다 해버리는 거죠. 영민하다고 그래야 되나? 영민한 정치는 분명히 아니다라는 점이 개인적으로는 좀 네. 변명해주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웅산 수치 사후를 우리가 미리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 후에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시민사회에 준비가 돼 있다고 우리가 조금 기대를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아니면 적어도 아웅산 수치의 정치적 영향력이 지금보다 훨씬 떨어졌다고 가정한다면 그럴 때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게 상당히 그 제가 뭐 소극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아웅산 수치가 있으면서 후속 세대 양성, 그러니까 NLD라는 정당 내에서도 청년 당원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한 그 후속 세대 양성에 상당히 게을렀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실제로 그 당의 지도부들의 평균 연령이 70세가 넘어요. 아직까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40, 50대 된 청년 세대들도 우리가 뭔가 나서서 당 내의 내부 개혁이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어른들이 미얀마는 유교는 아니지만 어른들에 대한 공격문화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강하고. 심하거든요. 우리나라 이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니네는 아직 주니어이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들이 하는 데를 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포스트 아웅산 수치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아직까지 거의 구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고 사실 이번 쿠데타 이후에 시민들의 저항에서 보면 젊은 층들은 거리로 많이 나와 있지만 40, 50대들은 사실 거의 부재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얘기가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 같은데 네, 네. 이제 결국 이제 미얀마 항쟁으로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넘어왔는데요. 어쨌든 굉장히 치열한 항쟁을 진행 중인 건 사실이잖아요. 네. 이런 것들은 어떻게 가능한지 혹은 이것이 어떤 동력으로 진행되는지 좀 궁금합니다. 미얀마의 저항은 상당히 소극적이고 상징적인 그런 저항이라는 것이죠. 뭐 우리가 싫어하는 사람 이 있으면 가서 직접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이름을 적어서 욕을 한다든지 뭐 되게 소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방식이 있잖아요. 그 저항 점잖네요. 네, 한국인들 입장에서 별로 저항 같지 않은. 네, 뭐 그러한 방식인데 이번 시위 같은 경우에는 우리 MZ세대, MZ세대라고 하는 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친구들이 주동, 그러니까 주역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요즘 우리 시로 얘기하면 뭐 90년대생이 온다. 그렇죠. 우리나라의 90년대생 보면 공정, 정의 이런 것들을 그렇죠, 세우잖아요. 그렇죠. 내가 처벌받는 건 절대로 참지 못하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집단보다는 이제 개인의 가치 이런 것도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것이 미얀마도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SNS를 활용해서 자신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표출을 하게 되는데 미얀마가 사실 지난 10년 동안 경제발전이 한 매년 6에서 8% 정도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군부 정권에서는 존재하지 않았던 일들이 그런 일이 전례 없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모바일도 쉽게 살 수가 있었고 그걸로 해서 SNS에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러면서 이 MZ세대 내에서 체제를 비판하는 문화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군부는 정치를 해서는 안 되는 그런 존재인 거죠. 그런데 군부가 덜컥 쿠데타를 일으킨 거죠. 자기네들 스스로 우리 민주주의 국가에 살고 있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시대를 역행하는 일이 벌어졌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목숨 하나 내놓는 거는 어렵지 않다라는 것이고 그 반대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586 세대 정도 되는 뭐 40대, 50대 정도 되는 분들은 88년도와 2007년도에 민중항쟁을 겪으면서 군부가 얼마나 잔인한 집단이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이죠. 기성세대들은? 기성세대들은. 그러니까 쉽게 거리로 못 나서고 있는 것이죠. 아, 선생님 어떠세요? 저는 이제 이게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대한민국 역사랑 좀 상이한 측면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은 총 60년에 또 4.16 혁명을 할 때도 사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예. 뭐 우린 5.18 위주로 많이 기억하지만 어쨌든 그때도 경찰의 발포로 많이 돌아가셨고 예. 또 사실 이 광주 민주항쟁 당시에는 이제 비극도 있지만 그때 또 시민들이 함께 시민 공동체도 만들고 뭐 택시 운전사니 뭐 버스 다 해서 일종의 프랑스로 얘기한다면 바리케이드를 치듯이 이제 금남로에서 정말 이렇게 아시아에서 보기 드문 현장도 연출하고 선생님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정치를 연구하신 학자 입장에서 어떤 느낌이 좀 드세요? 저는 어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승리의 경험이라고 하는 것이 경험. 누적이 되면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패배하더라도 한때 우리가 전에는 이긴 적이 있으니까 끝내 이길 수 있다고 하는 어떤 희망 또는 자신감 이런 것들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뭐 남들이 보기에는 그냥 우연히 주어진 해방일지라도 우리가 스스로 독립운동도 해서 얻었다거나 싸워서 이겼다고 하는 스토리를 우리 스스로 만들어낼 정도로 그것이 행여학자들의 시각에서 볼 때 객관적이지 않더라도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원하는 것을 계속 얻으려고 하죠.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sacrifice냐 victim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내가 그냥 개죽음을 당한 거냐 아니면 무엇인가 큰 대의와 훌륭한 일을 위해서 내가 희생한 거냐 같은 죽음을 해석하는 방식이 다른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희생했다, 헌신했다고 이야기할 때는 그 다음에 또 할 용의가 돼 있는 거고 그런데 괜히 나섰다가 나만 개죽음 당했다 그러면 이제 해선 안 될 일이 되는 거죠. 그쵸. 우리에게는 그런 역사가 어떻게 보면 기억투쟁을 통해서 누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1980년에도 비록 그때는 패배했다고 할 수 있지만 네. 그 사람들을 우리는 개죽음 당한 사람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한 사람으로 기억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미얀마가 그런 기억을 계속 누적해서 가질 수 있느냐. 근데 이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식민지 때도 분명히 뭐 투쟁도 하긴 했지만 갑자기 독립이 주어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군부 쿠데타에 맞서서 뭔가 싸워서 뭔가 시민사회가 조그마한 성과를 얻어나간 기억들이 없다면 그리고 행여 작은 성과라도 우리가 큰 성과인 것처럼 만들어낼 만한 어떤 기억투쟁의 뭔가 대상이 있어야 되는데 집단의 또 신념이니까 그게 예, 예 그것이 사실 지금 당장 이기지 못하더라도 나중에 언젠가 이길 수 있는 자산이 되는데 그게 뭔가 되게 취약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그 얘기 들으니까 영화 1987 마지막에 그날이 오면이라는 노래가 감동적으로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그 문익환 목사께서 이제 뭐 대학생들 희생당한 대학생 이름을 부르는 장면 일종의 또 그런 것도
기억 투쟁, 기억 전승 뭐 그런 거라도 볼 수 있는 거죠. 당장 못 이기더라도 다음을 예비한 어떤 그런 문화 같은 것들. 우리가 지금 현재 하나 빼놓은 하나의 집단이 있는데 네. 승려 집단. 승려 집단. 그러니까 미얀마는 전체 인구의 90% 약 90%가 불교도이고 승려들은 식민지 시기 때부터 독립운동을 시작한 주체죠. 그러니까 미얀마의 가장 엘리트 계층이에요. 그 지역 지도자예요. 거의 지도자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승려가 미얀마 사회에서 갖고 있는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은 그 어떤 집단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이번 쿠데타 이후에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했던 것이 아니 2007년도에는 승려가 중심이 돼서 쿠데타가 저항을 했는데 왜 이번에는 승려들이 이렇게 조용하냐라고 물어보는데. 거리에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서 승려들도 있어요. 근데 이 승려들은 대부분 젊은 승려들이죠. 수련승이거나 젊은 승려들. 그러니까 미얀마 남자들은 평생에 한번 승려가 되어야지 되거든요. 우리나라 남자들이 군대를 갔다 오는 것처럼. 그런데 고승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이런 승려들 같은 경우에는 함구하고 있거나 오히려 군부의 편을 들고 있거나 그러한 그 지금 현재 사회적으로 크게 균열되어 있는 그런 상황. 인 거죠. 이런 것들이 국민들이 하나로 뭉치는 데 있어서 저의 요인이 되고 그러네요. 있고 또한 40, 50대 특히 88년도, 2007년도에 실패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말 그대로 패배주의에 젖어서 우리가 이거 개입을 해봤자 성공하지 못한다라고 해서 어떻게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미얀마 말로는 덜렁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밀고자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프락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프락시 역할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신고를 하는 거죠. 이번에 그 학생 지도자 가운데서 한 명이 체포될 그 동영상이 인터넷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 밀고자가 사고를 내서 일부러 그러니까 얘네들 동선을 파악을 해서 사고를 해서 잡아서 인계를 해버린 거예요 경찰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나라 말로 밀고자 맞죠? 제가 많이 쓰던 프락치 옛날 그 쓰던 말이 생각나서 밀고자. 그렇죠. 밀고자 네. 정확한 표현. 밀고자입니다. 제 죄송합니다. 제가 그때 뭐 대학생들이 많이 쓰던 말이셔도 모르게 그렇죠. 써가지고 아 그렇군요. 이게 이런 어떤 그러니까 좀 항상 이렇게 조직적인 부분을 많이, 그러니까 구조적인 부분을 선생님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사회가 어떤 구조화가 되어 있냐 참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역사도 하나의 구조이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형성해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미얀마도 이제 역사 서술이 중요한 과제가 될 텐데 대안적인 역사 서술이 힘들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약간 여담이긴 한데 사실 그렇잖아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이 독재를 하시면서도 본인이 독립운동가 출신이니까 임시정부나 독립운동사를 굉장히 지원했던 사람이고 박정희 대통령도 사실 본인의 독재의 절정이 이제 유신 체제 때인데 그때 소위 말하는 자신의 유신 집권 명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민족의 항쟁사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가장 반대편에 있는 동학농민운동의 지도자였던 전봉준을 이제 장군이라는 칭호까지도 붙여주고 사실 그랬기 때문에 한국은 어떻게 보면 그 기억 자체가 심지어 독재를 이끌었던 사람들조차도 우리가 이렇게 자랑스러운 투쟁의 역사를 갖고 있었다는 것을 지원해준 부분이라면 앞으로 또 미얀마는 또 미얀마들을 어떻게 역사 서술하고 어떻게 기억을 재구조할까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그 미얀마의 학자들이랑 네. 많이 논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 과거사, 그러니까 특히 군부 정권과 관련되는 과거사 청산 네, 네. 문제에 대해서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았고 많은 그 논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렇죠. 그리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한국보다 더 오랜 군부 통치의 역사니까 이걸 어떻게 정리를 해야 될 것인가라고 물어보니 대답이 정말 싱거웠었어요. 너는 과거를 살 거냐, 미래를 살 거냐.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당황스럽고 그게 무슨 말이냐 미래를 잘 살기 위해서는 과거를 잘 정리해야 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불교도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고 실제로 아웅산 수지가 집권할 당시에 많은 서구나 아니면 국내의 학자들이 아웅산 수지에게 물었어요. 그 군부의 과오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니 나는 누구도 싫어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거는 지나간 것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정말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적 측면이죠. 선생님. 사실 또 하나 궁금한 거 이거는 좀 낯설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어찌됐건 저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5.18 하면 그냥 우리 민주화의 역사의 대표적인 사건이고 사실 조금 속상한 얘기지만 이게 다른 사건에 비해서 워낙 그 어떤 해결 과정이 고통스러웠던지라 지금도 어떤 가짜뉴스나 악성 그런 활동들이 있어서 속상한 부분인데 저번에 이제 프리온콩 문제 때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우리가 먼저 이야기를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먼저 광주를 알고 있다.
그 사례를 배웠다, 또 그때 불렀던 그 노래를 같이 부른다라든지 이런 이야기가 좀 벌어지고 있잖아요.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떻게 보면 모범 사례가 된 건 분명하죠. 이제 그만큼 우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깨가 무거워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이제 저도 광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꾸 그 사람들이 이 광주를 언급하는데 이거 뭐라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답답하죠. 이게 이제 사실 그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될 숙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선생님은 어떠세요? 네, 그 선생님 공 교수님이 마지막에 우리가 뭐라도 해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그 우리의 5.18의 아픈 기억을 미얀마에 대입시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처음에 되게 불편했었어요. 그게 저는 그런 그러니까 프레임 5.18이라는 프레임 속에 미얀마를 탁 넣기보다는 이게 전체적으로 우리 한국의 민주화운동사 중에 하나가 5.18이고 물론 마중물이 되었던 것은 중요한 마중물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죠. 그것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어서 한국이 민주화를 가는 데 있어서 민주주의를 이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역할을 했는지를 미얀마에 알려줘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 방식으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한국은 이러한 식으로 했기 때문에 미얀마 니네한테 도움이 된다면 이러한 방식도 있다. 하나의 대안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한국의 그 아픈 과거를 다시 되살려서 연민의 정을 갖자 이거보다는 객관적인 정보로서 한국이 겪었던 과거를 미얀마에 있는 그대로 여과 없이 보여주자라는 측면입니다. 이 국내적인 그러니까 국가폭력이 일어나는 잔악성, 잔악무도함 이런 것들은 어느 국가나 다 똑같겠죠. 당연히 다 똑같지만 그 국가가 지금 이제 처해 있는 그러니까 시각을 좀 더 넓혀 보면 거기에 대한 해결책이 좀 나오지 않을까. 우리도 우리의 민주주의 역사를 얘기할 때 좀 동정먼저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화 1987이나 택시운전사 뭐 이런 특히 화려한 휴가 이런 작품들을 보고 있으면 사실 그냥 평화로운 아무것도 모르게 순수하게 살던 사람들이 그날 그 나쁜 천하의 악당들한테 짓밟혔다 시기지만 전 사실 이 부분에 좀 교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따지면 그런 부분도 있지만 사실 뭐 대표적인 게 아마 윤상원 열사 정도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재야 그리고 운동권 그리고 정치인 특히 이제 뭐 광주 같으면 이 광주 일대에서 예를 들면 여성 조직을 얘기한다면 송백회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 지역에서 민주주의를 또 통일을 노동을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군부 정권이 내세운 아젠다에 대한 대항 아젠다를 갖고 있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던 세력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리고 사실 그 세력이 없었으면 이렇게 치열하게 그 항쟁이 진행된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사실은 지난 꽤 긴 기간 동안 여전히 가짜뉴스가 횡행하고 또 뭐 박정희 대통령 신드롬 이런 것 때문에 그런 얘기 못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런 얘기 하면 뭐 이제 빨갱이란 말을 안 하지만 종북이다, 뭐 좌익이다, 왼쪽에 있다, 뭐 진보다 좌빨이다 이런 얘기를 해서 못 하는 것 같지만 단계단계 우리가 좀 그런 얘기들을 좀 해 나가면서 우리 안의 적극성 이런 얘기들을 좀 하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있는 그대로 좀 드러나고 그게 좀 미얀마에 이렇게 드러난다면 좀 그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40대, 50대는 포기했더라도 20대가 설레가 돼서 언젠가 또 언젠가도 아니고 세월이 빠르잖아요. 그럼 또 20대가 40대가 되면 그게 또 조직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제가 겁이 나는 게 만약에 지금 현재 민주화운동 자체가 실패를 하고 그러면 지금 현재 MZ세대가 나이를 먹을 거잖아요. 그리고 언젠가는 다시 또 저항이 또 일어날 수는 있겠죠. 그랬을 때 지금 MZ세대가 지금 현재 기성세대처럼 될까 봐 그러니까. 그게 저는 되게 개인적으로 두려운 거죠. 이 우리 과거 민주화 과정에서 어떤 그런 변화의 흐름은 끊임없이 이제 바깥과의 연결된 사람들이 가지고 온 다양성에서 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적 다양성도 우리 안에 있었고 또 외국과 끊임없이 어떻게든 연결되어 있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자유를 요구하고 그리고 어떻게든 조직화하면서 국민들 일반의 자유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권리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갔죠. 그런 면에서 저는 미얀마의 사람들이 좀 더 교육열이 높아져야 된다. 그러니까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유학생도 적극적으로 좀 환영해서 뭔가 이렇게 주입한다는 뜻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더 다양성이 그 사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1980년에 우리가
당시에 이제 언론이 통제되던 시절에 결국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을 외신을 통해서 접할 그렇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우리가 나름대로 그것을 기록하는 어떤 저장고 역할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마침 이제 이 광주에는 아시아 문화 전당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이제 미얀마의 역사, 정치, 현재 이것들에 대한 많은 이제 기록과 아카이브 작업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광주가 그런 역할들을 한다면 지금 당장 어떤 성과가 일어나진 않더라도 나중에 그것이 싹이 돼서 그들에게 뭔가 필요해질 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 선생님 말씀 되게 인상적인 게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가 요즘에 이제 과거사 청산의 과정이 일환으로 이제 그 국가 그런 전승 기업 기념 사업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망월동 묘역도 만들고 네. 뭐 하는데 독일을 가봤더니 우린 되게 독일이 잘한다고 다 믿고 있는데 독일에서도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했는데 젊은 애들이 와가지고 아우슈비츠 문제에 대해서 아무런 관심이 안 보이더라. 그러니까 이미 그 세대가 끝나버리면 아무리 그 세대가 과거에 이게 정말 문제야 너네 이러면 안 되라고 해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우리도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거든요. 우리도 그걸 아직까지 이제 겪으신 분들이 많으니까 국가 폭력 인권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조성을 하지만 어쨌든 한 세대가 정리되고 나니까 그 다음 세대들 입장에서는 와서 애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솔직히 말하면 놀래고 끝나는. 근데 지금 선생님 말씀하신 제안을 우리가 고민해 본다면 아까도 아시아 문화의 전당 얘기를 하셨지만 현재적인 문제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우리는 과거의 이야기지만 우리가 뭐 그 나라에 들어서 직접 할 수 있는 건 거의 없다시피 하지만 그들의 기억을 대신 기억해주고 그들에게 또 다른 지식의 창구가 되어주고 한다는 건 그 사회한테도 큰 도움이 되는 거지만 우리 사회의 품이나 우리 사회의 역동성을 좀 이렇게 불러일으키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좀 되게 보면서 좀 놓쳤던 부분이다 좀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 좀 마무리 발언격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때까지 네. 저희 첫 주제가 미얀마와 광주잖아요. 뭐 최종적으로 미얀마와 광주 혹은 미얀마 민주주의 네. 이렇게 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그 프리덤 하우스라는 데서 민주주의 지표를 발표를 하거든요. 1년에 한 번씩. 근데 거기에 제가 방송하기 전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아시아에서 프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세 나라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일본, 몽골 세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예, 그 정도로 요즘에 민주주의가 많이 태보를 했어요. 타이완도 안. 예, 그러니까 타이완은 아마 중국으로 치는 모양인데요. 그 정도로 이 아시아의 민주주의가 크게 태보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2000년대 이후에. 근데 그 가운데 미얀마의 민주화는 단순하게 이 미얀마라는 국가 안에, 그러니까 영토 안에 있는 사람들의 자유와 민주주의만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아시아 전체에서 위기를 맞고 있는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새로운 각성을 일으켜 오고 있다는 것이죠. 한국에 있는 국민, 시민사회는 그냥 미얀마만 미얀마 응원한다 이게 아니고 아세안을 통해서 또는 유엔, 지금 유엔의 사무총장이 보이지가 않거든요. 유엔에게 압력을 행사하고 어느 정도 미얀마 군부에게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있다는 거죠. 이웃한 뭐 일본이나 우리나라 가까운 일본이나 다른 국가들까지도 연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선생님 궁금한 게 네. 손가락 세 개는 무슨 의미가 있는 거예요? 손가락 세 개가 정말 처음에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끝날 때 물어보네요. 이게 시기에 따라서 달라요. 처음에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3일 동안만 네, 3일 동안만 시위를 하겠다라는 거였는데 자유, 평등, 뭐 선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럼 역사가 있는 게 아니라 이번에 처음 등장한 거예요? 이번에 그러니까 홍콩, 태국 거쳐서 넘어온 거죠. 헝거 게임을 받아갖고 넘어온 거. 그러니까 미얀마에서는 이런 손짓을 하거나 하는 것들이 거의 잘 없었는데 그게 이제 일종의 SNS를 통해서 SNS 힘이라고 봐야지 되는 밈이군요. 네. 얘기를 좀 나누다 보니까 이게 사실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저희가 민주주의를 경험했고 싸워서 이겨낸 것도 있고 또 특히 광주에서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 비극이었지만 이것이 비극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계속해서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한 것 같은데 앞으로도 그냥 우리만의 과거사를 기억하면서 만족하는 시간이 아니라 뭐 이런 주제처럼 좀 새로운 현재적 화두 또 미래적 화두 함께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KBC 창사 26주년 그 특집으로 진행된 쿠데타의 역사가 좀 더 큰 의미를 갖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오늘 너무 두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